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 올해는 총 27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으며 19개 지자체와 8개 수행기관, 47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주어졌습니다. 우수 사례는 균형 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와 공간 활성화, 삶의 질 향상,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선정된 우수 사례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책자와 휴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. 한편 김사열 위원장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앞장선 사업 수행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. 이러한 성과 뒤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이행에 힘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, 그리고 열정과 헌신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제 활동가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.